안녕하세요, 와리즈나입니다. 오늘은 간다운 따끈따끈한 지포스 RTX 3060을 가져왔습니다. 제품은 조텍 트윈엣지 OC 버전이고요. 비교 대상으로 3060Ti하고 3070도 똑같이 조텍 트윈엣지 OC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위 모델들하고 성능을 집중적으로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3060 오버클럭 테스트 결과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성능 테스트 다음에 조텍 트윈엣지 OC 제품들끼리 온도하고 소음도 실제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온 지포스 30 시리즈들의 스펙을 전부 차트로 만들어 봤는데요. 3060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쿠다 코어 개수를 보면 3060은 3564개인데요. 바로 상위 모델인 3060Ti하고는 3.6.5%나 차이가 납니다. 3070하고 60Ti 간의 차이보다 60Ti하고 60 간의 차이가 더 크죠. 이게 왜 그러냐면 3060하고 60Ti는 칩셋 자체가 달라서 그런데요. 3060Ti는 70에 쓰인 GA104에서 코어를 더 많이 비활성화시킨 컷칩이고요. 3060은 하이 모델용으로 만들어져서 칩셋 다이 크기가 애초에 더 작은 GA106을 씁니다. 이제 3060 밑으로 3050 같은 게 나오면 GA106에서 더 컷칩해서 쓰겠죠. 레퍼런스 부스트 클럭은 3060이 제일 높은데요. 3060Ti보다 6% 정도 더 높습니다. 다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클럭을 올릴 수 있는 마진이 조금 늘어난 것 같네요. 3060이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비디오 램을 12기가나 달았다는 거죠. 램 용량이 심지어 3080보다도 더 커서 80 유저분들도 좀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램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급 모델에 왜 이런 언밸런스하게 큰 메모리를 탑재했는지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쟁사에서 나올 라디언 6700XT가 12기가 램을 탑재하고 나올 예정이라는 점을 의식했다는 의견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용으로 12기가 램을 탑재했다는 얘기도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그래픽카드 채굴에는 8기가 램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3060이 메모리 버스 폭이 4분의 1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애초에 채굴용으로는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죠. 심지어는 엔비디아가 3060부터는 아예 채굴 성능에 제한을 걸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3060 이후로 새로 생산되는 지포스 30 시리즈들도 전부 채굴에 제한을 건다고 하네요. 대신에 아예 채굴 전용 카드를 조만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머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3060도 채굴장에 끌려가는 사태는 그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아무튼 3060은 메모리 버스 폭이 줄어든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메모리 클럭을 좀 높였는데요. 기본 메모리 클럭이 3060Ti보다 6% 정도 더 높습니다. 메모리 버스 폭에 클럭을 곱한 실제 대역폭으로 따지면 3060Ti하고 25% 차이로 줄어드네요. 그래도 여전히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 3060 소모 전력은 엔비디아에서 제시하는 레퍼런스 수치가 170W인데요. 3060Ti하고 성능 차이에 비해 꽤나 높게 설정되어 있죠. 성능 차이에 비하면 전력 소모 차이가 적어서 3060이 전성비가 그리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329인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기 전에 설정된 가격이라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3060은 엔비디아 피셜로 파운더스 에디션도 안 나오고요. 출시 전에 알려진 정보들로 보면 거의 $500 전후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오히려 3060을 구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성능 테스트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텍 트윈엣지 OC 라인업들로 해볼 건데요. 조텍 트윈엣지 OC 버전은 레퍼런스보다 클럭이 30MHz씩 더 높습니다. 레퍼런스 스펙보다 성능이 1-2% 정도 더 나오는 모델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PC 본체 사양은 라이젠 5600X에 3200 램을 끼운 평범한 스펙입니다. 바이오스에서 리사이저블 파 옵션도 활성화했고요. 자세한 사양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일단 가장 기본인 3D 마크 테스트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테스트에서 점수는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요. 절대 점수는 다른 벤치마크 자료들하고 비교할 때 참고하세요. 절대 점수로 보면 한눈에 차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 비율로 변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060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 비율로 보면 딱 쿠다 코어 개수만큼 성능 차이가 나죠. 특히 레이트레이싱이 추가되는 포트 로얄에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3060Ti하고는 3분의 1 차이고 3070하고는 3분의 2 차이라고 기억하시고 뒤에 보여드릴 실제 게임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오버워치, 배그, 롤까지 세 가지를 테스트해봤고요. 일부러 한타가 벌어지는 전후로 1분 평균을 낸 거라서 다른 분들 테스트보다 프레임이 좀 떨어지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고사양 게임 테스트는 가장 최신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최적화가 잘된 대표적인 게임인 오버워치 테스트 결과부터 보죠. 그래픽 옵션은 최고 사양인 에픽 프롭입니다. 평균 프레임은 역시 차이가 꽤 벌어지는데요. FHD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제법 잘 되네요. 오버워치는 프롭을 넣어도 FHD 해상도에서 하위 1% 프레임 144 방어가 됩니다. 해상도를 높여보면 QHD부터 차이가 확실히 벌어지는데요. 쿠다코어하고 메모리 대역폭 차이가 역시 고해상도로 갈수록 확실히 크게 드러나네요. 이런 걸 보면 3060은 아무래도 FHD로 게임하는 분들한테 잘 맞고요. QHD 이상 고해상도로 게임하려면 3060Ti 이상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오버워치하고는 반대로 발적화로 유명한 대중적인 게임인 배그 테스트 결과를 보죠. 그래픽 옵션은 울트라 프롭입니다. 배그에서도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FHD에선 잘 되다가 QHD부터 뚝 떨어지는 모습이 똑같이 보이네요. 역시 3060은 고해상도보다는 FHD로 게임하는 분들께 잘 맞을 겁니다. 다만 배그는 FHD에서도 한타 평균 프레임이 144에 못 미치는 점은 약간 아쉽네요. 참고로 3060은 배그에서 국민 옵션을 걸어봤자 하위 1% 프레임 차이는 5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더라고요. 배그가 아무래도 최적화 수준이 안 좋다 보니까 3060 성능만 돼도 국민 옵션으로 낮췄을 때 GPU가 너무 많이 노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제 채널에서 롤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서 이번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당연히 풀옵션으로 설정했는데도 GPU가 한참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뭐가 됐든 해상도가 뭐가 됐든 그냥 한타 프레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롤을 하시는 분들은 프레임을 올리려면 3060만 돼도 이미 엄청나게 오버 스펙이고요. 그래픽카드보다는 싱글 스레드가 빠른 CPU나 고클럭 튜닝 램을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최신 고사양 게임인 사이버펑크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사펑은 DLSS하고 레이트레이싱 적용에 따라서 옵션을 3가지로 바꿔가면서 테스트했습니다. 일단 레이트레이싱하고 DLSS를 다 뺀 울트라 프롭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3060은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도 FHD 60프레임 방어가 힘드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고해상도로 가면 3060Ti 하위 1% 프레임보다 3060 평균 프레임이 떨어질 정도로 성능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울트라 옵션에 DLSS를 적용하면 이제는 QHD까지도 60프레임으로 그럭저럭 할만합니다. 약간 특이한 게 FHD에서는 3060부터 Ti까지 거의 비슷하고요. QHD부터 다시 성능 차이만큼 프레임 차이가 벌어지네요.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은 DLSS가 없이는 일단 프레임이 너무 안 나와서 DLSS를 켠 상태로만 테스트했습니다. DLSS 덕분에 FHD에선 그럭저럭 프레임 방어가 잘 되네요. 사펑으로 테스트해보니까 3060은 최신 고사양 게임들도 DLSS 켜고 옵션 타협 좀 하면 FHD 해상도까지는 그럭저럭 할만해 보이네요. 참고로 사펑 4K 해상도에 DLSS를 끄고 레이트레이싱까지 켜야 비디오 램 사용량이 겨우 8기가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3060은 애초에 그런 고사양 옵션에선 프레임이 10프레임도 안 나와서 의미가 없습니다. 사펑 4K RT도 DLSS까지 켜면 비디오 램 사용량이 8기가 이하로 떨어지고요. 다른 대중적인 게임들에서도 4K 해상도까지 높여도 비디오 램을 8기가 넘게 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3060에서 12기가 램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이제 오버클럭 테스트 결과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3060이 오버를 해보니까 실제 GPU 부스트 클럭이 2기가 초반대까지는 들어가더라고요. 지포스 30 상위 모델들은 2기가를 경계로 급격히 불안정해지는데요. 3060이 확실히 클럭발은 더 좋아 보입니다. 램 오버클럭 마진은 오프셋 1.2기가 정도까지는 먹는데요. 상위 모델들하고 비교해서 램 기본 클럭이 더 높게 시작하는데 오버 마진은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버를 했을 때 실제 램 클럭도 상위 모델들보다 더 높게 들어가네요. 제가 테스트한 조건에서는 오버를 했을 때 실제 램 클럭이 2175MHz에서 안정화가 됩니다. 전력 제한은 앞서 3060 레퍼런스 제한이 170W라고 말씀드렸죠. 오버클럭을 할 때는 제한을 높일 수 있는 최대값인 플러스 10%를 적용해서 187W를 먹였습니다. 일단 3D마크 테스트 결과부터 보면요. 오버를 하면 성능 향상폭은 8% 정도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준이네요. 게임에서도 딱 그 정도 차이입니다. 오버워치에선 특이하게 FHD 해상도에서 하위 1% 프레임이 꽤 올라가네요. 나머지 해상도에선 그냥 딱 오버 향상폭만큼 차이입니다. 배그는 오버를 해도 특정 해상도에서 하위 1% 프레임 향상폭이 큰 경우는 없었고요. 배그에서는 거의 일관된 성능 향상폭을 보여주네요. 이제 조텍 트윈 엣지 OC 제품들의 온도와 소음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060은 3060Ti하고 똑같은 쿨러고요. 백플레이트 모서리 모양만 약간 다릅니다.
3070은 60 모델들보다 확실히 쿨러가 크죠. 이것만 봐도 대충 결과가 예상이 되실 겁니다. 테스트 조건은 케이스 안에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케이스를 다 닫은 상태고요. 그래서 오픈 케이스로 테스트하는 다른 분들 결과보다 수치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일단 온도는 당연히 3060이 제일 착하게 나오죠. 핫스팟 온도까지 봐도 3060이 제일 낮습니다. 반면에 오버클럭을 하면 온도가 제일 높게 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팬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팬 속도가 3060이 오버를 해도 여전히 제일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텍 트윈 엣지가 3060은 애초에 바이오스에서 팬 속도를 많이 떨어뜨려 놨다는 얘기입니다. 3060은 오버를 안 하고 그냥 쓰면 조텍 트윈 엣지처럼 2슬롯짜리 2펜 제품도 온도나 소음에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반면에 3060Ti는 조텍 트윈 엣지 수준의 쿨러로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똑같이 2슬롯 2펜이라도 쿨러가 더 커지는 3070이 소모 전력이 더 높은데도 오히려 더 조용하네요. 실제 팬 소음도 팬 속도에 거의 따라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3060은 오버를 안 하면 플로드 상태에서도 상당히 조용하고요. 오버를 하면 이제서야 소음이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3060Ti는 게임 좀 하려고 하면 조텍 트윈 엣지는 소음이 상당히 크네요. 지금부터 실제 플로드 팬 소음을 녹음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귀로 직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포스 3060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두 줄로 요약하면요. 일단 3060은 고해상도보다는 FHD 해상도로 게임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그리고 조텍 트윈 엣지 같은 슬림한 2슬롯 2펜 쿨러로도 온도나 소음이 착하게 유지되네요. 3060 성능을 지포스 20 시리즈하고 비교하면 2070이나 2060 슈퍼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지포스 10 시리즈하고 비교하면 1080하고 1080Ti 사이네요. 구형 그래픽카드에서 업그레이드 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